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28장, 예전 찬송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주님의 부름에 나가서 응답하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528장, 예전 찬송 3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사도행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다시 새벽기도 통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참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많이 겪었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재판도 받고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많이 겪었죠.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보고 또 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의 그 중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들의 진리의 기초란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이 바울 말 한마디에 그냥 쉽게 허물어지는 걸 보고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바울은 마음이 많이 지치고 낙심도 되고 두려움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뭐 슈퍼맨 같은 초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히로 애락을 아는 인간이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꼈겠죠.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걸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다가 이야기 초점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서 아나니아와의 관계에서 어제 보신 말씀처럼 서로 비판하고 하다가 사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복장이 달랐기 때문에 보면 표가 나요. 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걸 알았죠.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 자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사두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지금 재판받고 이렇게 공회에 서게 된 건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누구의 부활인가 이건 말 안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말했는데 예수의 부활 이건 빼고 하여간 부활이죠. 바울이 캐치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주장이 허구이고 이 연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허물어뜨린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교리는 결국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로 또 증명이 됐죠,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바울을 함께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둘 무리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오늘 이유는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두 무리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래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견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관심을 많이 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또 너무 문자적으로 지켜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적개심이 대단했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사두개인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 보였겠죠. 또 사두개인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꼬리타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진체적이지를 못하고 저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에 매여있냐 이렇게 서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두 무리가 지금 싸우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심판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믿었고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몸,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죽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몸과 합의를 하게 돼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다 믿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좀 개념이 많이 달라요. 하여간 부활을 믿었어요. 단순한 부활이 아니고 어떤 또 다른 몸과 우리 죽은 몸이 합일해서 영혼이 안 죽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음부라고 서울이라고 계속 이들에게 말이 나왔는데 고대부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을 건너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하데스라고 죽은 자가 가는 저 땅 밑에 어두운 지하세계.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서울을 건너가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거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에요. 제가 참 궁금합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성경 해석이나 세상을 역사를 해석하는 이렇게 정반대가 됐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다릅니다. 역사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 가지고 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고 역사라는 건 우리 개인이 선택해서 사는 거란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란 거죠. 역사의 주인. 공산주의자들 주장하는 거 비슷해요.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고 어떻게든 도둑질하든 거짓말하든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신이 관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믿었다니 사두개인들은. 놀랍죠. 같은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자, 천사론도 지금 방금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마귀에도 계층이 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리고 계급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아예 믿질 않았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 자유의지와 인간의 그 운명의 결정론. 이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다고 성경적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자유의지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주권도 필요한데 어느 하나만으로 이 인간의 운명이 결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로도 안 되고 하나님 주권만으로도 안 되고 그 중간쯤에 타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쪽 다 해석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데 양쪽 다 인정 안 하고 중간쯤 어중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란 결과적으로 역사를 결정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힘이다. 자유의지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의지 이런 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죠. 또 특히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인간 평등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그 다방면에 걸쳐서 순수한 민족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됐나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 이해 득실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아서 현상 유지하는 것만 급급했고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죠. 그 이런 모든 차이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건 출신 성분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권한을 가진 귀족 출신이니까 계속 그 귀족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겠죠.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지만 되게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을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기 힘들었죠. 죽고 난 뒤 하나님 심판도 있고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억울했던 것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증오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말로 인해서 서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서로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명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몇 명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울이 악한 거 없다는 거야. 바울이 지금 저 말하는 거 보니까 혹이 사람이 영이 하나님 영이 말하게 했든지 천사가 저에게 말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어떡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를 위해서 모인 그들이 바울의 말로 인해 가지고 바울을 처리하려고 모였다가 자기들 교리 문제로 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말로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요, 10절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두 무리 간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소리죠?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머리 터지게 싸운 거예요. 양쪽 지파가. 그 잘못도당은 바울이 거기서 그냥 양쪽 지파에서 다 맞아 죽어서 그냥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싸우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걱정된 거죠. 이 시민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 재판 난다고 만약에 죽임 당하면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니까. 그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양쪽에 지금 목숨을 건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 보고 내려가서 바울을 빼앗아와라. 그러니까 탈출시켜라. 그러겠죠. 그 영문으로 들어가라. 군대가 지키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바울을 보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힌트가 11절에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그러니까 바울 눈앞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겁니다. 씨름하고 막 유도하듯이 사람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본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정말 힘든 데다가, 아,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막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 됐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고 담대하고 그저 뭐 원래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원래 세속적이니까 뭐 그러고 있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옆에 서서 옆에 선다는 게 중요하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서서 바울을 위로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뒤집으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위축돼 있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너 로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되죠.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를 가게 됐어요. 아마 여기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싸우지 않고 아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났으면 로마로 못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위로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황제한테 가게 된 거예요. 황제한테 재판 청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기치 못했던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몹시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은 뭐 아나니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옆에 없고 혼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위로할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의 이름 위로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갖 고통과 염려를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위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 있을 때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또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답답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을 때 감옥 속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담대하고 격려하신 주님의 위로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삶의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위축된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들, 또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걱정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종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힘에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